주문이 메뉴도 안 보고 거침없는 거 보니까 자주 오시나 봐요, 여기? 네. 미수 씨도요? 네.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테이크아웃 하게 해주세요. 네. 먼저 일어나서 죄송해요.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. 현우 씨, 다음엔 밤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. 낮 시간이 더 바빠요. 고려하겠습니다. 멋진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바쁘군요? 별로 멋진 일 아닌데. 공연 기획하는 일을 하신다면서요. 멋진 건 아니고 힘들어요. 고마워요. 미수 씨, 다음에 봐요. 일어나지 마세요. 미안하니까. 전화할게요. 네, 가세요. 멋지다. 니네 너무 잘 어울린다. 네가 수진 씨 옆에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. 왜 이렇게 인심이 후해? 네 짝 같아. 세련되고 솔직하고. 신기하다. 여자가 여자는 칭찬 안 한다던데. 너 그동안 내가 만난 애들 다 이상하다 그랬잖아. 네가 다 이상한 애들만 만나니까 그렇지. 근데 수진 씨는 딱 네 짝인 것 같아. 뭐 객관적으로는 나도 그런 것 같아.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돼? 아직 잘 모르겠다. 미선 씨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. 어? 미선 씨, 이 김치 볶음밥 앞으로 자주 좀 만들어줘. 야, 정말 맛있네. 제가 김치볶음밥은 좀 잘 만드는 편이죠. 김치볶음밥 솜씨는 좋은데 전혀 겸손하지 않을 뿐이고. 사실이니까요. 밥을 더 먹어야 저녁까지 일해야 되잖아요. 예, 좀만 더 주세요. 조금만. 자. 고맙습니다. 김치도 좀 먹고. 네, 아 너무 맛있어요. 뭐 들어요? 딴 거요. 딴 거요? 탱고요. 아, 탱고. 음악 되게 멋있다. 김치볶음밥이요. 정말 맛있었어요.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아무래도 한국 김치가 더 맛있어서 그럴 거예요. 다음에 먹고 싶으면 얘기해요. 또 만들어줄게. 수고해요. 저 잠깐만요. 가면서 들어요. 우리 롤데 갖다 주면 되잖아요. 아, 아니에요. 파블로 씨 들어야 되잖아요. 저 어차피 일해야 돼요. 미성 씨 가면서 들어요. 그리고 내 롤데 갖다 줘요. 아니. 자오. 사이즈는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? 나중에 가지고 오시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. 바람을 마치고 전화해 주길 기다리자. 한심한 놈아. 사정이 있어서 더 만날 수 없다. 그동안 즐거웠다.